네, 이렇게 4시간에 걸쳐서, 3시간에 걸쳐서 후라이드 옷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름다운 기타리스트 이교영 군과 함께합니다. 다시 6현을 잡으니까 마음이 이렇게 편하네요. 아, 그렇죠. 네. 네, 버즈비TV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교영 씨와 함께 아이바네즈 4시간째 달려오고 있습니다. 네, 프라잉독의 입문자용 하드로크 12번 트랙까지 실려있는 아주 내실이 튼튼한 그런 정규 앨범인데요. 준비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셨나요? 곡을 스물 몇 곡을 써서 9곡을 추린 거고요. 네. 그런 것까지 하면 한 3년 걸린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녹음 기간은 1월부터 했더라고요. 아, 녹음을. 1월부터 녹음이 딱 끝난 건 11월에 끝났고 믹스 마스터가 나온 게 이제 거기 네. 네. 발매 직전까지 믹스 마스터를 했어요. 그렇군요. 네. 네. 정말 공을 들여서 만든 앨범이네요. 이게 막 서둘러 갖고 놓치는 부분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천천히 꼼꼼히 하고 그렇군요. 마음에 안 들면은 다시 하고 이랬더니 이제 큰 단점이 있었어요. 뭔가요? 원래는 빨리 하고 나서 잘안 났으면 이제 핑계를 대잖아요. 네네네. 아, 핑계를 댈 수가 없다. 핑계 댈게 없어요. 다 핑계를. 내 능력에 의한 그런 거라서. 그렇군요. 핑계를 댈 수가 없었다. 네, 그럼 이번에 입문자용 하드로크였으니까 그럼 다음 앨범은 입문자가 아니고 이제 중급자. 중급자용 뭐 아, 그런 다들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너무 재미없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네. 좀 다른 거를 또 생각해야죠. 지금 그렇군요. 네. 네, 일단 1집 활동 왕성히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또 천천히 한 3년쯤 있다가 한 3년 꽉 채워서 이 곡들을 연주했던 것들이라 네. 한 대여섯 곡은 이제 그만 연주하고 싶을 아, 정도로 그렇군요. 연주한 곡이어서 네. 아, 이게 또 앨범이 나왔는데 그곡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곡 열심히 하고 네, 다녀야죠. 그래서 가장 지겨울 때 가장 열심히 치고 다녀야죠. 아유, 그 제너레이션 X 그 양반들 보세요. 누노 30년째 지금 Get the Get the Funk Fuck Out Out. 지금 치고 있는데. 와, 그 여전히 너무 잘 치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게 정말 가성비가 좋은 공연이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게 인당 한 2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보면은 네, 홍대에 그러니까요. 그냥 클럽 공연 같은 느낌으로 한 명씩 봤다고 생각하면 잉이 형은 한 시간 했잖아요. 그죠? 거의 한 인당 한 30분 정도의 그런 타임에 잉웨이 형은 한 1시간 거의 하시고 그리고 각자의 최고 히트곡들을 한 곡씩 해주니까 이게 반갑고 좋더라고요. 뭐 잉웨이 같은 경우에는 바비온 일단 더 파비 선. 언더선 거기서 뭐 끝났고 그리고 우리 저기 스티브 바이 형님은 텐더 서렌더 딱 쳐주시고 그리고 누노는 겟더 펑크 아웃 하고 네 그리고 잭 왈드는 뭐예요? 잭월드는 속주하고 뭐한개 타이 예, 없고요. 속주에 그거 있잖아요. 근육이랑 속주에 그거 리틀윙 했잖아요. 아 네네네 마지막에 다 나와갖고 했어요? 이거 뭐 아니 노래 마지막에 다 나와갖고 마지막에는 다 나와가지고 그거 했습니다. 하이웨이 스타 잉베이가 노래 노래 불렀어요. 부르고 노래 잘한다니까? 노래 잘해요. 아 노래를 다들 그렇게 잘해. 신기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볼 기어는요. 제이 커스텀 30주년 기념 한정판 아이바네즈 제이 커스텀 RG30 JCLTD 제이 커스텀 리미티드 모델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좀 뒤쪽에 보면은 어디선가 많이 본다. 누노 모델 보면 저렇게 생겼죠? 말 여기에 말고 이렇게 막 이렇게 별이 5개 막 이렇게 네막 박혀 있는 그 느낌의 뒷판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 이 바텀이라 그러네. 네, 뭐지? 그러게요. 이게 그러게요. 탑 말고 바텀이 있어요. 네. 아주 신기합니다. 이게 그래서 AAAAA 퀼티드 메이플이거든요. 친구들은 4mm 탑앤 백이 들어가 있어서 탑은 이게 백이라고요? 네, 여기서만 그 돈이 엄청 들었을 거예요. 이 정도 퀄리티의 나무를 4mm로 앞뒤로 잘라 붙인다라는 게 이게 돈 엄청 잡아먹었을 것 같습니다. 저기서. 그리고 이게 디자인상으로는 또저 뒤쪽은 누노 M4 모델 느낌이 나고 전체적인 디자인상으로는 거스리고만 시그네처 모델 같은 또 느낌이 아, 있어요. 무서워. 네, 그래서 뭐 아이바네즈에서 30주년을 기념해서 뭐 다른 기타 브랜드들 뭐 카빈이라든가 뭐 워시번이라든가 뭐 이런 여타 브랜드들의 그런 뭐 오마주까지 같이 담아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예. 정도로 디자인에서 좀 신선한 느낌을 보여줍니다. 저 네. 설사병 걸렸대도 말 엄청 잘한다는데. 빨래 집에 갈라. 그렇지 않아? 항상 느끼는 거지만 말을 어떻게 잘할까? 그러니까 나도 전나 아까 네.
저기 그 누노 베텐코트가 기타가 어디서 나왔지 하고 와시본을 잊어버렸는데 그냥 술술술 그냥 막 와시본 뭐 카빈 뭐 쫙쫙쫙쫙 어 신기해 죽겠어 아주. 저는 말하면 발 그 말의 반이 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아 저 그 어릴 때 말을 너무 더듬어 써서 네. 추임새가 전혀 없고 그냥 줄줄줄줄 그냥 그 설사 나오듯이 아, 아 입으로 하는 설사 같은 것만 네. 야 이거. 기가 막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 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RG J 커스텀 슈퍼 위저드 5 피스 메이플 월넛 넥인데요. 뒤쪽에 보시면 또 사인펜. 사인펜이 쫙 들어가 있죠. 근데 이건 묵직해요. 네, 이거 몸통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네. 티타늄 트러스. 아, 여기는 엄청 있고요. 얇은데. 네, 셀렉티드 로즈우드 지판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트리 오브 라이프 인레이. 이것도 어저께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건데 어제 스티브 바이가 들고 나왔던 그 잼 모델 중에 트리 오브 라이프가 뭘 딱 누르니까 거기에 빨간 불이 빵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트리 오브 파란불, 파란불. 파란불이 들어왔었나? 아. 네, 파란불 딱 들어오고 그리고 아. 이 앞쪽에 이 바디에서 이렇게 홀로그램 같은 게 빛이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렇게 치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돋보기 거울을 이렇게 반사시킨 것처럼 막 아 막 이런 거, 느낌으로 거울 아니에요? 거울이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거울이었어요. 네. 아, 그랬구나. 진짜 거울이었구나. 네, 거울탑이었던 것 같아요. 아, 거울탑. 네. 아, 거기서 뭔가 너무 이렇게 뿜 하고 나가가지고 네. 아, 그 조명 받으면 막 벌. 네. 네. 근데 조명이 없을 때도 나갔던 것 같은데. 아. 네. 그럼 뭐가 들어와? 그러니까 뭔가 뭔가 나가고 있었던 것만 들어오게 것 같은데. 만들면 아깝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한 김에 이 앞판에도 뭘 하지 않았나. 21세기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트리 오브 라이프 인레이가 그래서 들어가 있고요. 이건 불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네. 길이 없어? 네, 43mm 너트에 430mm 지판 공유를 반지름 가지고 있고요. 점버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 그리고 648mm 스케일 길이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노벨존이네요. 노벨존? 네. 지금 계속 노존하고 PAF 보다가 노벨존. 네. 노가 뭐였죠? 에어노트. 에어노트. 트루벨벳. 네. 톤존. 톤존. 네. 네. 톤존은 이제 알겠는데. 에어노트는 잘 제가 모르겠어요. 네, 5A 픽업 셀렉트의 원블루 원톤이고요. 로프로 엣지 트레몰로 브릿지입니다. 드디어 오늘 트레몰로가 브릿지가 나왔네요. 네, 고도의 프리락 스트랩핀 수도가 있고요. 네, 프리락. 네. 그리고 알지? 프리락은 뭐예요? 이거? 이름이에요, 이름. 네, 그냥 이름. 네. 아... 굉장히 자유롭게 락을 딱 걸어줄 것 같은 그런 네. 이미지를 가진. 막 다. 회사 그거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어떤 회사의 건든지 다 걸리게. 다 걸리게. 아, 그러게요. 그러진 않네요. 네, 그러진 않네요. 네. 네, 그럼 프리락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신체 검사 한번 해볼게요. 이거 무게가 좀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 시체 검사로 들었어. 시체 검사요. 무거워. 99. 네. 프리락 때문에 1cm 큰 거. 야, 이거 무겁다. 많이 무겁다. 네. 무거워요. 아, 나 이거 어떻게 됐지? 이거 한 번도 못 맞히니 이거. 무거워도 오늘 제가 좀 0점이 높아갖고 그렇게 높게 쓰진 않겠다. 나 또 잘못 썼는데 이거 쓰고 나서 욕하 쓰고 나서 저거 하고 있어. 어? 똑같이 썼다. 네? 3.36 3.33 3.3? 다 3의 배수야. 3.3은 아닌 것 같은데 3, 올려볼게요. 6.6이 맞을 것 같은데. 네. 내가 맞을 것 같은데요. 3.33? 오 많이 무겁네. 77. 네, 66 말고 77이네요. 아, 이렇게 그렇군요. 이렇게 틀리는 거. 야, 어쨌든 있구나. 선생님이랑 아우 야 무거워. 네. 선생님이랑 저랑 같이 맞춘 걸로 하겠습니다. 아, 이거 그러니까 저기 뭐지? 깁슨이라 그러면은 3.77이면 그냥 그렇다 그러는데 네. 이게 무거우니까 산 깁슨으로 따지면 5kg 나가는 것 같아요. 디럭스 잡은 것 같아요. 아, 너무 무겁습니다. 디럭스가 5kg나 돼요? 디럭스가? 아니, 그러진 않습니다. 4.45 이렇게까지 나가요. 아이고. 44요. 아이고. 44겠고 저거 한 73. 얇습니다. 얇네. 오렌지 클린톤이고요. 에어노트 소리 좋네요. 네. 어, 확실히 진짜 고급스러워요 소리가. 톤존 뭐 아무것도 안 걸었는데 완전 느낌이 다른데요 좀. 따뜻해 따뜻해. 어, 트루벨벳 소리 너무 좋다. 아 진짜 벨벳 같다. 좋아. 마샬 클린턴. 어, 아름다워. 아무것도 건 게 없는데 소리가 아름답습니다. 안 걸었나? 어, 안 걸었어. 오.
뭐지? 아 소리 되게 퀄리티 있네요 진짜. 그러네. 좋습니다. 네. 오렌지 게임. 이거 드라이브 되게 많이 먹는데요? 진짜 잘 먹는다. 좋다, 좋다. 어, 좋아. 이거 완전 슬레이어까지 커버되는데요? 와 장난 아니네요. 네, 이거 강력하다. 이거? 진짜 강렬하다. 강렬하고 클린턴 너무 너무 아름다워. 어, 아름답고. 네. 오 짱인데. 아주 레인지가 넓은 진짜 고성능 기타네요. 네. 말 그대로. 네. 고급 기타. 고급 기타. 네. 어, 좋습니다. 소리 진짜 좋아요. 일제 고급 이걸로 기타. 어떤 연주? 저 어제 보고 와갖고. 바비온드 더선 준비 왔습니다. 네, 괜히 꽂혀가지고 하다가 여기 물집 잡혔어. 네, 베이 형한테 꽂혀서 네. 물집이 잡힐 때까지 연습을 하고 오신 네. 바비온드 더선 듣고 오겠습니다. 뿅.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도 한 4년 전쯤인가 제가 쳤던 게 네. 어, 그때 파비온더슨 한번 카피하고 그 이후로 다시는 안 치고 있죠. 근데 그 예, 고생한 게 이 스켈럽 때문에 이거 이게 잘 안 보여. 아, 아 이거 때문에 포지션 네. 그거 아 그렇겠다. 네. 저는 그때 그거 저거 때문에 스켈럽 때문에 아, 그 잉베이 그 시그네처였는데 네. 풀 스켈럽이었거든요. 네. 1부터 끝까지. 어, 그 진짜 치기가 날 조금 어려웠지. 옆에서 뭐 앞피컵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치는 못 치겠더라고요. C코드 잡아도 이상해. 뭔가 공중에 떠있는 느낌 해. 나고. 네, 파비온더슨 잘 들어봤습니다. 좋다. 기타가 좋네. 기타가 진짜 좋아요. 네. 정말 좋은, 정말 좋은 고급 기타입니다. 시청자 한주평 하나 드릴게요. 네, 네. 1770하고요. 1770. 1770에 어, 탐스라인 이펙터 그때 저희가 네, 네. 어, 했었었는데 AC 스테이지, AAS. 어쿠스틱 스테이지죠. 네, 어쿠스틱 사운드를 어, 내주는 그런 느낌. 그거 참 신기하게 잘 만들었어요. 이거. 어, 그렇습니다. 싸고. 예. 빔프리셋님, 확실히 공연 시 어쿠스틱 기타까지 챙기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어쿠스틱 기타가 주가 되는 공연이라면 당연히 어쿠스틱 기타를 챙겨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땐 게르 같은 존재죠.
네, 그럴 땐 보통 클린톤으로 대충 때우게 되는데 역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럴 때 대안이 될 수 있는 페달이겠네요. 한줄평, 어쿠스틱 기타가 게으르긴 분들께 실용적인 닭갈비 맛 소스를 추천해드립니다. 아주 훌륭한 한줄평을 잘 쓸까? 정말. 어쩜 이렇게요? 어. 다 이문 씨가 쓰는 거야? 닭갈비 소스 어유, 눈맥도 잘 맞고 기가 게르고 기가 막히다. 좋은 한 줄평이었어요.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한 줄평 이걸 이름을 뭐라 그런다고? 이거 트리 오브 라이프 아니에요. 라이프 오브 아니 트리 오브 라이프 트리 오브 라이프입니다.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트리 오브 라이프에 불만 들어왔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제 그 고급 기타. 일제 고급 기타. 네. 알겠습니다. 어 저는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그 저기가 샤벨이죠. 그 후드 끈까지 써갖고 매구 댕기시는 분 같아요. 이렇게 엿장수 같은 네, 그런 느낌이네요. 네. 어 버스리 고반의 디자인을 떠올리게 하는 그 샤벨의 느낌과 그리고 아이바네즈 고유의 느낌에다가 뒤쪽으로 돌리면은 워시번의 느낌까지 해서 저는 어. 30주년 기념 기타 샤즈번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450 픽업 세트가 노벨존 네. 한 줄평이 샤즈번 좋네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450만원 지금 국내 한 대 들어와 있습니다. 네, 버튜브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네, 고급 일제 기타 선행치 몇 대 몇? 9.9점 8.5 정말 퀄리티가 좋은 기타였어요. 450만원이라는 가격대에도 이 점수를 받는다는 건 그게 기타가 좋다는 얘기죠. 네. 근데 막 깁슨 팬더 450만원짜리는 그냥 그렇잖아요. 그냥 그건 도대체 왜?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450만원에 한 420만원을 기타 만드는 데 썼을 것 같아요. 네, 돈값을 하네요. 네. 근데 옛날에 아이바네즈들은 락톤이 진짜 안 나왔거든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거 드라이브도 잘 먹고. 드라이브도 훌륭합니다. 아, 네. 보통 이게 유튜브 같은 데 보면 파비언도 쓴 아이바네즈로 치는 분 많습니다. 네, 여학생도 그렇죠. 치고 막 다 치는데 네. 비슷하지도 않잖아요. 네. 근데 이거 어떻게 잘 맞추면 네. 팬더 소리 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네. 들었을 때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네. 비슷하지도 않잖아요. 네, 어저께 따다당 막 갑자기 막 하고 네 다리가 아직도 꽤 올라가더라고요. 네. 피크 막 팍 던지고 막 네. 피크를 네. 엄청 던지더라고요. 피크를 미친 듯이 던지더라고요. 딱 일단 팍팍팍 하고 기타 막 이렇게 돌리고 막 네. 이렇게 돌리고 막 난리가 났어. 그리고 막 뒤로 던져갖고 딴 사람이 이렇게 받고. 해가지고 이렇게 네. 뒤로 던지면 엔지니어가 뒤에서 네. 막 이러고 있다가 받아가지고 세 번 하더라고 보니까 네. 이게 세 번인 것 네. 같아요. 세다고 딱 네. 약간 부캐 던지는 그런 느낌으로 네. 네. 던지셨는데 자 알겠습니다. 예, 네. 아 오늘 4차에 걸쳐서 네 교영 씨의 1집 네. 앨범 플라잉 독의 입문자용 하드로크와 그리고 기타의 전설들이 모인 공연 제너레이션 X에 대한 이야기로 4시간에 나눠서 쭉 저희가 수다를 좀 떨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바네즈 시리즈 오늘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무시무시한 기타들 또 모아서 교영 씨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영 씨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